모든 작품이 그러하겠습니다만 저희도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많은 스태프들이 고생해서 만든 영화니까요. 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다미 씨. 네, 정말 작년 동안 많은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이 열심히 촬영했었고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인수 씨. 저희한테 질문할 거 그렇게 없으세요? 얘기가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 왜 학원 뺏기 질문 안 하지? 우리한테 이렇게 관심이 없나? 그럼 관객도 관심 없을 텐데. 지금 영화 기자분들이시잖아요. 만약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관심이 없으면, 마녀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게 관객한테까지 갈까라는 생각을 순간 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녀 뭐 어떻다가 아니라, 영화 기자분들이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녀를 먼저 봐주시면 관객한테 조금 더 우리 한 명이라도 더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정인수 씨가 마녀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느껴져서 순간적으로 마음이 울컥했어요, 저도. 박희순 씨. 네, 지금 들으셨겠지만 그 영화에 대한 열정과 마녀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영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 캐릭터의 향연이라고 할수 있고 여인 천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1500대 1의 경쟁을 뚫은 우리 김다미 씨가 지금 이렇게 첫 공식 석상에 나왔는데 약간 긴장되고 좀 떨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지만 영화 속에서는 180도 다른 아주 멋진 모습으로 되게 자연스럽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단언컨대 올해의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우식 씨는 또 제가 한 역할 중에 가장 섹시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팬들이 많이 늘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영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훈정 감독님이 왜 박희순 씨를 캐스팅했는지 다음 영화도 함께 하실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방금 들었습니다. 최우식 씨. 네, 오늘 먼길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죄송합니다. 네. 저희 너무 그 영화에 사랑을 듬뿍 담아가지고 열심히 잘 찍었으니까요. 좋은 작품 더잘될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